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P2P 금융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투업체 36곳 중 7곳이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 등록 유지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. 온투업체 자본금 기준은 전년 연계대출 잔액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5개사는 3억 5천만 원, 1개사는 7억 원, 또 다른 1개사는 21억 원의 기준에 각각 미달했습니다. 이들 7개 업체가 다수의 불특정 개인 투자자와 차주를 연계해 취급한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,667억 원에 달합니다. 최악의 경우 7곳 모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 폐업하면 약 4,7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.